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프라이빗 에쿼티의 정호연 이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 상승하는 종목이 하락하는 종목보다 많았는데 오늘 우리 증시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네, 투자 심리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S&P 500 내재 변동성 지수인 빅스는 역사적 평균의 20선을 하회한 19포인트를 기록하며 위험 자산 선호 구간에 위치하며 안정화 흐름을 보여주었고요. 유로존 변동성 지수도 18포인트를 기록하며 안정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지금 ECB 레가르드 총재가 유로존 경제 전망이 정말 밝아지고 있다고 언급하였고요. 유동성 회수에 대해서도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였습니다. 따라서 빅스, 외환시장 변동성, 금리 변동성, 금은 비율, 신용 스프레드를 통해서 시장의 전반적인 투자 심리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글로벌 투자 심리는 최근 급격한 악화 이후 위험 선호 중립 구간에서 위험 자산 선호 쪽으로 지금 소폭 개선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증시는 연준의 정책 변화 가능성에 따른 포트폴리오 재조정 적응이 다소 빠르게 이루어졌다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따른 연준의 첫 매파적 스탠스로 테이퍼링 이슈가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는 시켰지만 8월 잭슨홀 미팅, 9월 FOMC 일정에 따른 연준 의사들의 발언이 시장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갑작스러운 유동성 회수는 아니기 때문에 연준의 매파적 발언은 결국 경기 회복의 자신감이 있기에 가능한 발언으로 해석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은 경기 회복에 무게중심을 둘 것이고요. 파월 의장의 하원 청문회 발언을 한번 확인해보면 5% 인플레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언급하며 인플레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시간을 두고 약해질 것으로 지금 평가를 하였습니다. 백신의 광범위한 접종이 경기 회복에 필수적이라고 언급을 하였고요. 가을에 강한 고용 회복을 예상한다고 또한 언급을 하였습니다. 금리는 선제적으로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는 모습을 또 추가적으로 보여주었고요. 이에 따라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고 이머징 통화가 강세 흐름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투자 심리 측면에서 글로벌 증시가 한국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위험 자산 선호 유지가 가능한 모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변동성이 확대될 수는 있겠지만 변동성을 조정 기회로 진입하려는 대기 자금도 여전히 글로벌 증시에 풍부한 상황입니다.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테이퍼링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을 하지만 이것이 이머징 증시 강세 전망을 훼손하지는 않을 것으로 지금 진단을 하고 있고요. 올 하반기 선진국 증시 대비 신흥국 증시의 아웃퍼폼 가능성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는 이익 피크아웃 우려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고 해외 IB 역시 한국 증시를 비중 확대해서 대만과 함께 지금 중립으로 바뀐 부분이 지금 확인이 되고는 있으나 글로벌 경기 회복세와 수출 호조 등으로 조정 과정을 거치며 지속적으로 우상한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또한 중국 진출 우려는 5월 주요 지표가 대체로 부진하였기 때문에 또한 아직 회복세가 고르지 못한 이유로 당분간은 긴축 우려로부터 좀 자유로워 보이고요. 여전히 지수는 견고하지만 강하게 상승시킬 모멘텀도 지금 부족한 상황이고요. 종목별 장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금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주저주였던 카카오 등 인터넷, 2차 전지가 반등을 좀 보여주었고 상대적으로 반도체 자동차는 지금 부진한 모습인데요. 글로벌 자동차 업계의 이익 조정 상향 전망이 이어지고 있고 유럽의 경기 회복과 더불어 성장용 소비재로 지금 생각할 수 있는 자동차는 3분기에 좀 기대해 볼 만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WTI 유가는 OPEC의 추가 감산 완화 소식에 금일 소폭 하락하긴 하였지만 유가가 지금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유가 및 에너지 관련주는 긍정적 흐름이 아직 기대되는 부분이 있다고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 엔지니어링 등은 국제 유가 회복에 따른 플랜트 발주 재개 기대감으로 지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탑다운 관점에서 금리 상승기 수익률 상위 업종인 IT, 가전, 에너지, 소프트웨어, 조선 그리고 이익 모멘텀 상위 업종인 에너지, 자본재, 자동차 등에서 좀 선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호연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